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오늘의 컨텐츠 2% 많은데 2% 적은. 사람이 다 2% 많은 게 있고 2% 부족한 게 있지 않나요? 네. 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코가 2% 정도 많고. 네. 네, 남들에 비해서 뭐가 좀 많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게 뭐예요? 인기. 저 인기가 많은데 한 번만 하시면 안 돼요. 참으셔야 돼요. 혹시 왜요? 아, 예. 2% 부족해가지고 제가. 아, 서로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2% 부족하고 2% 많은 거? 너무 부족한데? 이빨에 누런빛? 한 20% 많은 거, 일반 사람들보다? 아, 녹기가? 네. 아, 그 악플이 2% 많지. 아, 한 200% 많네. 일반 사람들 두 배. 일반 스테이트들이. 자, 그럼 오늘의 게임 단어부터. 네. 알아요? 몰라요. 책, 둘, 빼! 이렇게 했는데 그 단어가 말이 되면 틀리는 거예요. 공격기 2% 많이. 그럼 저는 2% 부족한 거. 2% 많은 초밥이고요. 오, 예스 맨. 민호 씨는 와사비가 2% 부족합니다. 이게 막 떡칠렀네.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서 넣어준 와사비고. 아. 네, 그렇게 많이 넣진 않았죠. 뭐가 많이 넣었어? 사람 죽으라고 지금. 이거 저거잖아요, 와사비 테러. 와사비 테러요? 저도 와사비가 없어요. 거기서 덜어갖고 여기다 놨네. 아, 죽어! 아니, 잘 먹겠습니다. 즐기세요. 감기가 확 나쁜 맛이죠. 저 알아요? 새마사비가 원래 더 매워요. 아, 죽으려는데 계란 먹고? 너무 맛있어! 근데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조합 다 넣었어요. 근데 민영님이 와가지고 그 와사비 핫이라고 써있다고 너무 매운 거라고 많이 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다 넣었는데 이미 그래가지고 이제 전 조절 못했죠. 잘 걸렸다. 자, 피디아님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와. 쌉가네. 오. 여기 피드가 아무렇지 않게 먹는데 너도 아무렇지 않게 먹어야겠다. 나 방금 뒤질 뻔했는데 진짜. 진짜 오바를 하지 말자. 와사비 매워 잘못했다고. 하나? 좋네. 하나? 가능? 쌉가능일 것 같은데. 나 먹으면 따거냐? 따거지. 그 먹을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 못 삼켜. 근데 와사비가 아무리 그래봤자 기침이 나와 자연스럽게. 먹어봐. 이게 그 내가 의도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와, 존나며. 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야, 이건 내 음식이야. 아! 그 간장을 부어. 그래, 못 먹나니까? 입에 넣자마자 뱉어, 왜? 아. 이 와사비가 매운 와사비인 것 같아. 완전 매운 와사비야, 내가 봤을 때. 저는 좀 달았어요. 진짜 2% 살짝 부족한 느낌? 취향에 따라서 저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취향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 음식 주세요. 2% 부족한 햄버거 대 2% 많은 햄버거. 와, 뭐야 이거. 이거 햄버거예요? 아니면 합쳤네 두 개. 네, 세 개. 합쳤네 두 개를. 아, 근데 2%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2% 많은 거냐? 그 2%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2%라뇨! 완전 다른 음식이지! 패티가 몇 개야? 야! 한 줄에 패티가 4개가 들어가 있다? 이거 먹지 마! 이거 먹는 사람 그거보단 낫겠다. 와, 새우에다가 햄버거에다가 베이컨에다가 토마토에다가 쓰바. 맛있어! 영철버거인가? 영철버거 맛있는 분. 영철버거 너네 아빠 이름이잖아. 영철이 아버지 햄버거 사업하셔? 아, 그건 아니고. 혹시 정영철 버거야? 아니 아니 아버지 아니라고. 아니야. 영철 버거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염철버거 알죠? 염철버거랑 똑같아요. 소스와 염철버거는 똑같네. 아, 분명히 햄버거를 먹는데 뭔가 부족하냐, 이렇게? 이것도 맛이 없어. 진짜 패치를 세 개 여쭤서 입에 넣어봐. 퍽퍽해. 맛있을 것 같은데. 부지런히 하는데 뭐 한 입만 했어. 아니, 안 했어. 한 척만 했어. 저는 햄버거 진짜 좋아하는데 다음은 안 돼. 한 80% 부족한 햄버거 먹어봤는데 음식하고 장난치지 마세요. 짜인다. 자, 그럼 다음 음식 주세요. 뭐가 뭐예요? 왜 뭐가 달라? 야채로만 만들어진 거랑 고기가 두꺼운 거. 또 저 고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데코용으로 하나만 넣어드렸어요. 이거 근데 고기가 원래 봉골에 들어간 게 이게 맞아요? 그게 아닌데 살짝 투머치하게 이것도 두껍게 좋아하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와, 좋은 맛이다. 사실 전골에 제일 맛있는 거니까. 저거 팽이버섯? 그럼 그 고기에 구워 먹으면 맛있는 버섯은 뭐야? 양송이, 양송이. 양송이랑 양학선이랑 아무 관계 없죠? 갑자기 최종 선수야. 왜? 양현이랑 관계 있나? 같이 양치니까 같이 친구지 않을까? 그런가 보다. 우리 아들 이름 지어주게 하자. 갑자기? 전골 먹다가? 왜? 너 정재열이지? 응. 너 공기동이지? 응. 권키벌레 어때? 권키벌레? 아들한테 건키벌레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오래 살라고. 아, 밟아도 밟아도 죽지 않는. 야, 그런 의미를 먼저 얘기해주세요. 그런 뜻이 있구나. 저는 정재열의 아들이 진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수리 똥냄새. 어때? 줄여서 정똥내네? 어, 정똥내. 저기 정수리 똥냄새라니 아들인데. 아니, 저거 갈래요? 나중에 후리한 인생 살라고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정상수액. Check this out, 나는 정상수. 어때? 정상수액. 아, 정상수액. 왜? 정상수액. 테이저가 한번 맞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후리하게 살라고. 총 맞아도 살아있으라고. 그런 총을 항상 조심하라고. 권총집. 아, 김민지 씨랑 김우순 씨랑 같은 또 김 씨구나. 저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좀 기분 좋은 사람 되라. 김오찌. 사실 이것들은 고기 다 건져먹고 남아서 버리는 것들이거든요. 무슨 소리야? 주로? 그게 저 맛있죠. 에이. 한 입만. 굽자. 와, 넌 뒤졌다. 개 뜨거워? 어. 야, 양파는 많잖아. 고기를 먹어야지, 바보야. 안 뜨겁나 봐, 안 뜨겁나 봐. 어, 뜨거워! 맛있지, 너무 맛있지? 이 맛을 정말 먹는 거지, 이 맛에. 자, 이렇게 2% 많은데 2% 적은을 해봤는데 어땠어요? 좀 많을수록 좋다는 걸 느꼈어요. 다다익선이라고. 이제 정재열의 이 불당처럼 면적이 이렇게 넓을수록 이렇게 때릴 때? 때릴 때가 많은 거. 이런 거. 됐습니다. 2% 부족한 촬영은 2% 많은 우리 PD가 편집으로 살린다. 오늘 제가 봤을 때 레전드 편 나와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오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뜨거웠습니다. 아, 이번 오늘 젊은 양반이 같은 거 그렇게 그렇게 못 그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자.